당연히 민영 언니가 네 사실 저는 가장 고생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전 민영 언니였거든요. 오 그래요. 저희가 다 머리가 약간 안 돼서 민영 언니가 이끌어 주시느라고 노골적으로 진짜... 얘기하네요.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토크가 좋아요. 3점수 정말 좋아요. 네, 점점 좋아요. 늘고 있어요. 좋아요 좋아요. 아니 유재석 아카데미에서 아 좋아요. 토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. 네 저희 탐정단의 케미 그리고 실제 그 예능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까지 이제 더욱더 탄탄해지고 재밌어졌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번번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